머리에 새싹이 있지. 머리가 많이 잘려가지고 머리가 많이 끊어져서 새싹을 이걸 없앨 수가 없어.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의 색이 좀 빠졌죠? 머리가 어떻게 안 되나? 자, 일로. 일로 가보자. 좀안 보인다. 이제 기침 좀 덜해요. 그쵸? 덜하는 것 같죠? 오랜만에 얼굴 켜는 라이브를 하는 것 같긴 하네요. 후후후후. 살이요? 모르겠네. 빠졌나? 잘 모르겠어. 찐것 같기도 하고. 오늘 티켓팅이군요. 파이팅! 오랜만에 낮에 작업실에 있어요. 그래서 낮인데 약간 피곤한 느낌. 그래서 이모티콘 썼어요. 이런 이모티콘. 잠 많이 잤습니다. 헬로. 하이. 네, 뭐 괜찮아요. I feel better. I feel better. 오늘 선배미가 있다고요? 선배. 선배. 머리색 커피색으로 빠졌다. 그죠? 커피색으로 빠졌죠. 염색 한동안 안할 생각입니다. 제 머리는 또. 제 머리가 좀 불쌍해요. 팬미팅, 오늘 티켓팅이라 팬미팅 얘기가 많구나.
Can't wait to see you in July. Yeah. 컴백 준비하는 거안 힘들었냐고요? 근데 뭔가 뭔가 힘들기보다는 또 재밌게 또 준비한 것 같아요. 재밌었고 아직도 준비하고 있고 부디 보는 에이티니 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 안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체력적으로도.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그 곡마다의 그 숙련도에 따라서 약간 어쨌든 음악 방송이나 이런 걸 하면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느낌이 다르니까. 근데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꽤나 이제 소모가 많이 되는 그런 곡이더라고요. 완곡을 해보니까. 그래서 또 숙련도를 익히고 있습니다. 민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민기가 어렵다 그러면 사실 어려운 게 맞죠. 왜냐면 민기는 또 춤을 굉장히 오래 추고 본인 스타일로 금방 익히는 친구인데도 어렵다고 했다는 거면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느낌 내기 어렵다. 맞는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피부요? 피부. 지금 오늘 아마 필터 안낀걸 텐데? 나 필터 안 끼고 있는데 아무래도 피부는 아 들렸어요? 들릴 줄 몰랐네. 들릴 줄 몰랐는데 그런 것 같아요. 딱히 뭐 하는 건 많이 없는데. 아, 잘 들리나 보다.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잘 들리나 보네. 너무 신기하네. 머리 염색 안 하고 좀 빠진 거예요. 탈색을 너무 많이 했어서 금방금방 갈색으로 빠지네요. 머리가 여기가 이렇게 짧은 부분들이 좀 생겨가지고, 이런 데가 짧아가지고 스타일링을 안 하면 머리가 되게 막 이러고 있어. 아, 사이렌이
미친 폼의 라이벌이었다고 민기가 얘기했다고. 그쵸? 그랬던 기억이 있긴 하네요. 왜냐면 그 이제 이드나리 형들이 사이렌을 만든 게 벌써 좀 됐으니까요. 조금 저희가 처음 들었을 때가 그래도 한 1년 작년 초중반에 들었, 초에 들었나? 중에 중반에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맞아. 네, 뭔가 딥한 경쟁 상대였나? 그거는 사실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약간 미친폼은 원래 그 이제 그 제목하고 가사 붙기 전에 이미 약간 좀 타이틀 롤이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이렌이 한 앨범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다음 앨범으로 이번 앨범으로 오게 된그 기억이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이번 앨범은 좀 전체적으로 장르도 그렇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다양한 장르를 좀 에이티즈 색깔로 좀 풀어낸 그런 앨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앨범의 제 랩이요? 빡센가? 근데 사실 그건 있어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 빡세가 막 최면 이런 랩들을 말고 이제 그냥 그렇게 극단적인 랩들 말고 그냥 평소에 다른 곡들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그 빡세다는 기준과 AT 생각하는 그 빡세다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와 이거 진짜 빡세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느끼실 때도 있고 생각보다 그냥 되게 트랙이 잘 어울리게 썼다 했는데 뭐 이제 랩이 엄청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네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평소에 안 했던 것들을 좀 하려고 이번에도 했던 그런 앨범이긴 해요. 항상 좀 매번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다른 걸좀 유려하게 하고자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라 되게 다른 걸 다른 느낌을 맨날 하던 것처럼 하고 싶어서 항상 좀그 고민을 했었어 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처음 가이드 들었을 때부터 MT박스가 원픽이었고, 그러니까 원픽이라는 게 타이틀 같다 이런 느낌하고는 또 다르게 좀 약간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 생각했고, 블라인드나 샤붐 같은 경우에는 우와, 우와. 이러면서 저도 이런 걸?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걸? 랩 어떻게 쓰지? 막 이랬던 생각이 있고 워크에 대한 단서는 많이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이렌은 약간 이런 느낌 그랬던 것 같아.
빼기. 저 사실 그렇게까지 원래 저도 아직 뮤직비디오를 제대로 안 봐가지고 촬영만 하고 사실 풀 뮤직비디오를 못 봐가지고 그까지 제가 뚝배기랑 그렇게 친한 연관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뭐 같이 궁금해하면서 같이 보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애초에 거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캐릭터 그뭐 그런 걸로 돼 있지 않나? 그 무슨 그렇습니다. 나오면 조금 더 우리 딥하고 재밌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볼까 봐요. 요즘 주눅이 들어요. 왜 주눅이 들까? 주눅 드는 거는 누가 주눅 들게 해서 그런 건가? 주눅 들게 하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는 그거는 자의로 하기가 힘든 거니까 주눅 들게 하는 사람한테 마음속으로 약간 지지 않아 난 지지 않아 이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눅 드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다섯 번씩 속으로 씨, 오케이. 지지 않음, 지지 않음, 지지 않음. 마음속으로 주눅 내려놓으래. 아, 주눅 뜬다고 하니까 주눅 내려놓으라고. 주눅 뜨게 하니까. 주눅. 그러면 주눅 들게 했으니까 우리가 내려놓게 하면 되겠네. 주눅 내려놓으세요. 준욱이가 누군데 이러네. 준욱이 내려와. 좋았다. 센스 있었다. 스트레스 해소법. 그러니까 사실 데뷔하고 막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 여기 또 끊겨가지고. 여기 봐. 끊겨서 이게 길어져야 이렇게 이런 데가 안 비어 보이는데 끊겨가지고. 어쨌든,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옛날에는 그냥 내 성격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은데 했는데, 요즘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뭐이 정도는 뭐 약간
무슨 일이 생겼을 때더 극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렇게 안된게 어디야? 뭐이 정도는.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느낌? 그리고 그 표출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저도 그렇게 그걸 요즘 느껴요. 그 표출 안 하면 사람이 이렇게 쌓이다가 되게 이상한 타이밍에, 안 그래도 되는 타이밍에 표출을 해가지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해봤고. 근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은 상태다라고 내가 느껴지었을 때, 왜 알잖아요. 아, 나 요즘 좀 예민한가 싶을 때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오히려 한 템포 좀 늦춘다고 해야 되나? 한 템포 참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말할 때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보다 조금 완화된 말이 나간다.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좀 합니다. 그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표출을 한 순간 내가 그거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평소에 그런 표출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한번 표출하고 집에 와서 후회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뭔가 어차피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뭔가를 해도 100%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어차피 지금 당장 찾을 수 없다면 나는 더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나의 그 결론이었어. 그래서 뭔가 표출을 할것 같을 때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왔을 때 그래도 그게 마음에 걸리잖아. 왜냐면 내가 한번 참았다는 걸 내가 나는 아니까. 근데 아까 한번 참았으니까 더 악화된 상황이 안 생겼다. 오, 그러면 이 정도쯤이야 하고 약간 좀 넘어가는 것 같고. 근데 이건 사람마다 또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항상 그렇지만 다들 각자만의 방법이 생길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각자만의 방법을 찾기 전에 가장 좀 현명하다고 느껴지는 건더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 왜냐면 그 상황을 처음 본 사람들은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일 줄알 테니까. 근데 그렇게 오해를 사고 나면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고, 실제로 그걸 본 사람한테는 그게 오해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 뭔가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사람은 신경 안 쓴다 그래도 나는 내 남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마음 먹고 사는 사람도, 누군가가 막상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나한테 그런 상황이 생기면 기분 나쁘잖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소중하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사실 소중한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남의 시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요즘에 막 스트레스 얘기나 쉬는 날 어떻게 보낼까 저럴까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을 일이 있어서 듣고 고민을 저도 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건 또, 그리고 또 오늘 내일 기분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답은 없으니까
맞아, 다들 하루하루 뭔가 잘해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 스트레스 받을 땐 탄수화물을 드세요. 네, 탄수화물을 드세요. 좋네요. 탄수화물을 드세요. 근데 탄수화물 먹고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해. 나도 가끔 하는 방법인데. 나 오늘 진짜. 오늘 하루는. 자기 전에 뭘 먹어야겠다. 내가 관리도 중요한데 오늘 내가 뭘 먹어 이번에 안 먹으면 나 이제 다른 일들을 못할것 같아. 그럼 먹어.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좀 그걸로 또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약간 아나 진짜 자제력이 그걸 못 참았네 이런 생각이 들때 가끔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안 먹었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못했어. 아니면 안 했어. 내가 배고파가지고 아니면 내가 탄수화물이 없어서 그랬어. 그러면 그게 더 나쁜 거지. 오늘 내가 지방이 한 300g 더 생긴 건 나중에라도 뺄수 있어. 하지만 오늘 내가 일하지 않았거나 예민해서 누구한테 뭐 실수를 했어.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 살짝 기분이 괜찮아진다. 그건 그렇네. 오케이. 일단 자. 그리고 다음날 진짜 운동까지 하면 해소. 그렇게 쌓인 지방 3년째 못 빼고 있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3년 동안 지방이 쌓일 동안 그 해소된 나의 기분, 그때 당시의 기분,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기분을 그 기분이 좋았음으로써 그 했던 일들 아니면 그때 너무 기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지 않았던 사고들 그런 것들이를 생각했을 때더 이득이다. 3년치의 좋은 인상. 저기 어떤 분은 5년이라고 하시니까요. 네. 약간, 예. 네. 그렇습니다. 커피 끊었다가, 이제, 뭐, 최근 들어서 한두 잔씩 다시 마셨는데, 아, 이제 또 요즘 날씨 덥잖아요. 더운데. 더운데 졸려. 그러면 아만한 게 없어. 진짜. 진짜 그렇다니까. 뭐가 들렸어? 뭐가 들려? 뭐가 들려?
하여튼 어쨌든 제가 요즘 또 이제 기침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자주 얼굴 보러 오겠습니다. 스타일링. 텍스처 어떤데? 이거 화분머리, 화분머리 텍스처. 화분 아니야, 바보라고? 오케이. 역시 드니들 나 닮아서 라임을 잘 맞추는구나. 아, 스프레이 괜찮아. 스프레이 뿌리면 머릿결도 나빠져. 머리 감을 때. 그리고 그 정도로 자신 있지 않아. 내 머리 스타일링. 둥지라뇨. 둥지. 여기에 딱그새한 마리가 살면 딱 되긴 하겠다. 지금 딱 괜찮은 둥지인데. 파랑새이요. He's joking about his hair. 아니 근데 그 포에비라고 읽는 게 맞나? 저분은 그분이 안녕하세요. 네, 이분은 전목 통역사신 건가? 약간 진짜 통역을 엄청 그 되게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 진짜 엄청 이해하기 쉽게 왜 한국어 그 농담들 막 이런 것도 그때 상황에 적체적소에 맞춰서 잘 해주신다. 좀 말해주고 감사해요. 당연한 게 아닌데 매번 해주셔가지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해외 계신 팬분들이. 땡큐. 범중님 닮았다고. 아니 가끔 형그그 저기 뭐 뜨고 하면은 티니들이 범중이 형 보고 홍중이 많이 닮았다고. 네. 맞긴 한데 제가 닮은 거긴 해요. 제가 닮은 거긴 해요. 제가 늦게 태어나가지고. 형이랑 저랑 어렸을 땐 그렇게까지 안 닮았었는데 크면서 좀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말투도 요즘에 보니까 형 로그하는 거 보니까 말투도 좀 비슷하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형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진짜 피못 속이지. 그런 것 같아. 포크 잡는 법도 비슷해요. 신기하다. 근데 형이 저보다 잘 먹긴 해요. 형은 또그
증량을 했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증량이 맞나? 그 약간 벌크업 비슷한 거? 예, 그거 하느라 좀 먹는 양을 좀 늘렸던 것 같아요. 형은 채소 잘 먹죠. 식성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해. 저는 엄마랑 다니면 엄마 닮았다는 얘기 듣고 아빠랑 다니면 아빠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 같이 다니면 엄마 닮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약간 외적인 거는 어머니한테 많이 좀 받은 것 같고 성격도 좀 엄마를 좀 많이 닮았는데 약간 그 생활 방식이나 좀 이제 말하는 거 그런 건좀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부지런한 편은 아니에요. 약간 게으른데 하고 싶은 거 많은 게으름뱅이라서 조금 부지런해 보이는? 예. 네. 아, 그렇게 안 보이나? 나는 내가 스스로 엄청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아, 왜냐면, 티니들이 나의 24시간을 보시진 않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로그 찍고 이럴 때는 조금 더 움직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좀 많아진 것도 있고. 근데 보통 제가 yes or no 뭔가 할수 있는 걸 할래 말래 하면 보통은 하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성격이 일단 하고 보겠다라는 그 마인드가 있어서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아 오늘 또 오랜만에 왔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식사 안 하셨으면 꼭 식사를 하시고 땡큐. 기타는 계속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치고 있고 뭔가 목적성 도 있지만 요즘에 조금 그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기타로 한번 미디도 좀 찍어보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계속 하고 싶어지는 게 있고 제가 뭔가 유려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뭔가 이제 그때 뭔가 기타를 배운 이유로 기타 세션이나 뭔가 세션 분들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뭐 진짜 세션 녹음을 할 때나 아니면 좀뭐 기타 샘플을 찾아도 대하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계속 하려는 것 같아요. 오빠 미디 프로그램 못 써요. 미디 프로그램 오빠 미 저는 제 노트북에 스튜디오 원이랑 큐베이스가 깔려 있긴 한데요. 큐베이스를 요즘 주로 씁니다. 스튜디오 원을 지우지 않은 이유는 2020년, 21년, 21년까지 작업했 22년까지인가? 네, 작업했던 것들이 다 스튜디오 원으로 지금 그 프로젝트 파일이 돼 있어서 그 옛날 것들을 가끔 쓸 일이 있으면 다시 가져와야 돼서 스튜디오 원을 지우지 않고 있어요. 작업물이 꽤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뽑아놓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스템으로 정리해놓고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스템을 뽑습니다.
스템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막 트랙을 찍으면 뭐 예를 들면 드럼도 킥, 뭐 스네어, 하이햇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신디사이저도 뭐 이제 그 소리마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뭐 이게 현악기 느낌이 있는 게 있고 뭐 이제 키라고 해서 이제 뭐 피아노나 패드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뽑아서 작업을 하기 좀 편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스템이라고 제가 평소에 부르는 그 용어고 가상악기는 따로 샀었습니다. 샀었는데 뭐 작곡가들마다 다르겠지만 프로듀서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그 시기에 유독 쓰는 그 가상악기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옴니스피어를 쓴다고 하면 그 안에 이제 또 많은 가상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 옴니스피어를 올려놓고 뭐 예를 들면 피아노는 옴니스피어로 찍었는데 뭐 다른 신디사이저 소리는 다른 걸로 해볼까 하다가도 결국엔 뭐 옴니스피어로 돌아오고 약간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다루기 편한 그 악기가 항상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소리를 만져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구현하면 되니까. 근데 네, 시기마다 고치는 게 있고 요즘에는 그좀 옴니스피어 같은 건 아닌데 뭔가 아케이드라는 그 가상악기가 있는데 그게 조금 요즘에 최근에 제가 사서 써보고 있는데 좀 재밌어가지고 그걸 좀 요즘 갖고 놀고 있습니다. 네, 아케이드라고 물음표 해주셨는데 번역하다가 맞습니다. 그 스펠링 맞아요. 그렇습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또 좋죠. 저는 가이드 녹음도 큐베이스로 받아요. 일단은 프로툴은 사실 저도 배워보고 싶은데 아직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컴퓨터가 울것 같아서. 적당히 하라고. 컴퓨터가 가끔 울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트랙이 많아지면 야 그만해 이러면서 막 울어요. 막 하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트랙 그러니까 녹음을 막 그렇게 심도 있게 안할 때는 그 트랙 올려놓고 트랙 작업하다가 거기다가 가이드 녹음을 해도 괜찮은 수준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믹싱이나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진 이후에 그쪽 이펙터들을 또 많이 사다 보니까 요즘에 같이 하면 울어요. 진짜 울어버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프로툴도 써보고 싶은데 저희 이제 또 녹음실이 너무 녹음실 또 기사님들하고 또 너무 잘 맞고 지금은 그래서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저번에 뭐 녹음할 때였지? 아, 뭐 가이드 녹음할 때였던 것 같은데. 아, 최근인데 진짜. 아, 뭐 녹음할 때지? 뭐 하여튼 뭐를 하는데 컴퓨터로
다 했어. 아, 이번에 송캠 한곡 정리할 때였다. 송캠프를 하고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거기서 송캠프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캠프 때 만든 인스트랑 이제 그때 이제 같이 같은 작가진 분들이랑 이제 가이드를 스케치를 한그걸다 가져와서 제가 한국에서 다시 조금 정리를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딱 정리를 하다가 이제 평소에는 이제 백지에서 시작을 하니까 중간중간 작업 저장하는 게좀 습관화가 돼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그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올려놓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그걸 까먹은 거예요, 저장을 하는 걸. 그래서 스튜디오 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 저장이 되는데 큐베이스는 제가 자동 저장 기능을 지금 뭐안 켜놨나 자동 저장이 없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작업을 녹음 다 했어. 코러스 녹음까지 내 가이드 선에서. 근데 나 이제 끌라고 하는데 아 이제 뜰 이제 그거를 이제 익스포트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울기 시작해.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빨리 빨리 저장을 해야겠다 하고서 저장 버튼을 이제 눌러도 저장이 안 되는 거야. 이미 울고 있어. 이미 달래줄 수 없을 정도로 울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녹음을 했죠. 그냥 이틀 녹음하고 다시 기억을 더듬으면서 없어진 뒤로 한 3시간 다시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과제를 하실 때도 그렇고 작업하실 때도 그렇고 뭐라든 저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장을 습관화하세요. 저는 이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봐봐.